우리 국민의 교육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산 사립유치원 원장, 또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숙명여고 교무부장까지 교육계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상임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파면시키고 또 쌍둥이 딸들을 퇴학시키는 걸로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뭐 쌍둥이들 성적도 0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뭐 진짜 이런 일,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네. 이게 오래전부터 바닥에 있었어서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졌어요.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그냥 서둘러서 이제 일단락 돼가지고 그냥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4개월째나 계속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이 수능일인데 수능 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고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건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 더 밑에 그 많은 연결고리가 있고 또 같이 참여하고 또 묵인하고 방조했던 사람들까지 저희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고 측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온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건 정말 무책임의 극치였고요. 그냥 쉬쉬쉬쉬하고 덮으려고 무지 노력했고 지금 그 해 당사자인 그 교무부장 선생은 지금까지도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제 이번에 보니까 교장이 새로운 교장은 9월에 오셨고 네. 이 사태는 전 교장 선생님 계실 때 다 일어난 일이고 뭐 1년 반 이상 그 진행된 문제인데 네. 이제 이번에 4월에 터졌을 때 엄마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금 70일을 넘게 학교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언론은 거의 부각하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이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다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들어가서 조금만 해봐도 엄청난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예. 그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 교장까지 모두가 다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답안지를 유출한 전 교무부장 비롯해서 당시 재임 중이던 교장과 교감한테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또 네. 쌍둥이에 대해서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학교 법인에 촉구했던데요. 다 필요한 네.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필요한 걸 한 것 같은데, 네. 이, 저는 이 상피제라는 게 굉장히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현재 이렇게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한 학교에 있는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900명이나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사실은 이게 참 억지스러운 정책이죠. 그 집에 사는데도 이제 옆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다면,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사실, 이웃 학교, 아주 이웃에 있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또 교사들과 서로 다 아는 사이고, 현재,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네. 더 근본적인 대책, 결국은 그 아주 이 내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를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지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거 위기만 모면하자는 정책으로 자꾸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상피제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사태가 강남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알려지지 않은 비리, 지금 묻혀진 비리도 많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강남의 사립에 아주 그냥 강남 8학군 중심에 있는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이렇게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학교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과 연결되지 않나요? 예. 참, 야, 숙명에서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일부러 성명서도 안 내고 지켜봤던 이유가 금방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막강한 부모들이 많이 삽니까? 예. 그런데도 학교에다가 한번 찾아가서 정말 교장 선생님 하나 그 선생님한테 문제 크게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학교 예. 앞에 마스크를 쓰고 밤에 8시 반부터 한 1시간 동안 그 집회를 70일을 했다는 게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의 강남 가정 중심에서 이럴까. 만약에 시골에 자그마한 학교에서 있었다면 네. 과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거 우리나라 진짜 썩을 대로 썩었고 교사들의 파워가 이렇게 크고 네. 교육 공급자들은 그냥 막 내배째라 하고 입 싹 씻고 우리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는 그 추운 밤에 이제 여름에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겨울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촛불 하나 들고 덜덜덜 떨면서 마스크 다 까만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무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다들 잘못된 일인 거 알지만 혹시 내 애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다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예, 그래요. 누구 하나 말을 마이크를 듣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가리니까 그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죠. 전 교무부장이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많은데 네. 대표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정말 재수가 나빠서 걸렸지만 이분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걸렸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그럼요. 어떻게... 전교에 뭐 120등, 60등 하던 아이들을 불과 한 두세 번의 시험에 문 입과 1등을 만들어버립니까? 그것도 예. 거의 그냥 만점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 탈로가 난 거고 네. 만약에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이만 1등을 했어도 이게 아마 묻혔을 거라고. 아이고. 근데 두 아이가 그것도 동시에 문 입과 1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쭉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고 예. 학부모들도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가 그때 불이 붙은 거라고.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학부모 단체 연합 차원으로 이렇게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또 의심되는 학교가 있긴 있으신가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런 카톡에 엄마들의 이런 그 카톡방 내지는 밴드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이 문제가 끝이 아니네요, 정말. 아, 이거 시작입니다. 엄마들도 그 자리에서 여기서 닫을까봐 다 부들부들 떨고 안 된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거는 지금 이 내신으로 학교 갈 수 없다. 이 내신제도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커서 이건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럼 내신제도 재검토해야 된다고까지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재검토 없이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판 이런 음서제도 같이 내신이 학종과 연결되고 또 이게 수시 입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재 내신 제도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그러니까 부모 뒷받침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기득권층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네. 내신제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학종하고 연결돼서 같이 다 그런 나쁜 제도로 되는 거죠. 예. 근데 내신제를 재검토한다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 수시 모집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 연결되는데요. 네. 그러면 정시 모집 확대가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건 정시 확대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사회가 된 게 너무 슬퍼요. 예. 그러니까 이 내신이 처음 도입될 때는 정말 학교 그 중고등학교 그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신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선생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전교조라는 집단이 30년 동안 그들이 점점 그 권리를 주장해 오면서 학교는 전부 선생님들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특히 이 내신은 선생님들의 권한을 아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거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 선생님들끼리 서로 눈 감아주고 그 학교에 만약에 그 자녀와 아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예. 이 주요 국가는 시험으로 평가된다지만 그 외에 다른 뭐 음악, 미술, 체육 다른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교사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신뢰를 잃은 사회에서는 이 내신으로 가는 그 이 어렵다. 수시 입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요.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정하고 인생이 결정되는 건 또 너무하지 않느냐. 평소 학교 생활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의 한계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수능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수능을 저는 한 세 차례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볼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예. 평소 시험 같은 부담 없이 이렇게 그 연습이 꼭 실전이 되는 것처럼 예. 수능을 한 세 번 봐서 그것을 합산해서 그 평균 점수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반응하고요, 반영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대학에서 그 선발권을 대학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 왜 대학은 그 수능이라는 그 시험과 내신, 고등학교 걸로 그들이 가리킬 학생들을 뽑으면서 남이 다 평가해서 산정해주는 점수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받아야 되죠? 예. 대학도 적극적으로 그 본고사를 부활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오케이. 의미, 그걸 방법은 또 논의해야 되지만. 네네. 그래서 이 수능과 그 정시가 뭐 지금 현재 80% 가까이 수시를 뽑기 때문에 20% 정시에 그 수능만 가지고 가는 것은. 예. 누가 과히 그 수능에 그 포기할 수 있으며 정시만으로도 아. 갈 수가 없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시 확대가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예. 최소한 50%, 나중에는 한 더 60, 70% 정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우 숙명여고 사건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네, 그렇죠. 요즘 뜨거운 또 현안이 바로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비리 유치원들 일부 공개가 됐고 근데 전국에 또 사립유치원 60곳 정도가 지금 뭐 폐원을 신청하거나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저는 왜 진짜 이렇게 사립유치원 정말 얼마나 사립뿐이 아니고 모든 유치원이 가장 어려운 교육과정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유치원을 무조건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고 이번에 밝혀진 결과 사실은 그 비리라는 것이 몇몇 유치원은 뭐 명품백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 돈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예. 무조건 비리로 보고 또 나머지들은 다 조사 결과 그게 회계 미수,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그 유치원들을 다 나쁜 사람들,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노력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도둑놈으로 보냐. 예.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다면 우리 정말 퇴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정말 유치원이야말로
진짜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물론 지은 사람들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일벌백계 해서 예. 그 사람들을 몰고 가야지. 모든 유치원이 잘못했다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무슨 뭐든지 법안에 집어넣으면 이런 것처럼 지금 무슨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내지는 그런 뭐 원장님들을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뭐 어떤 작은 잘못을 가지고 단죄를 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는지 참 정말 그 애쓰는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저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정부가 마련한 그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다 같이 들어와서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초중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과 뭐 중고등학교에서 다 쓰고 있는 그 에듀파이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그 땅값이라든가 내지는 그 건물 지은 비용 같은 게 하나도 그 다 모두가 다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자영업이고 일종의 그 뭐라 그래,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전혀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똑같은 국공립 시스템하고 똑같은 걸 쓰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맞는 그런 회계 시스템, 그런 걸 에듀파인이 아닌 다른 걸 만들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을 해왔는데 전혀 해주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기다 맞춰놓으니까 이렇게 비리라고 밝혀지게 되는 거죠.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렇게 죄인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근데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이렇게 비리로 먼저 확 몰아서 여론몰이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저 지위를 이용해서 자료를 막 모아서 발표하고 그리고 막 두드려 부시고,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뭐 하나 잘못되면 다 적폐로 모르는 게 진짜 일상화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정보 제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나쁘게 해놓고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잖아요. 일단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체계적인 네. 시스템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사랑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